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광진구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4,377만 원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격론 끝에 의정비 결정은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4,377만 원. 지난달 22일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광진구의원들의 의정비입니다. 기존 4,220만 원에 비해 5.4% 인상된 이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인 2.6%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4,377만 원의 의정비가 높다는 응답이 48.2%, 적정하다는 응답이 48%로 나왔습니다. 불과 0.2%, 단 한 명의 차이였습니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74.3%는 적정한 의정비 금액으로 기존 수준인 4,207만 원에서 4,230만 원을 꼽았습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재적인원 9명의 의견은 시종일관 6대 3으로 갈렸습니다. 6명의 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 높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불과 0.2% 차이에 불과하다며 5.4% 수준의 인상안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3명의 위원들은 0.2% 차이라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격론을 펼치며 5번이나 표결했지만 의결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들의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금액인 4,207만 원에서 4,230만 원 사이에서 의정비가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